이 시간은 청취자분들 고민거리에 세 분의 종교인 각자 본인이 믿고 계신 종교의 그 조언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치고 살아가는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연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 좀 무거울 수 있는 사연이니까 우리 다른 듣고 계신 특공 대원님들도 한번 잘 음미해 보시죠. 익명으로 보낸 사연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교를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꼭 세 분의 힘을 빌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지만 요즘엔 더 유난히 뉴스 보기가 힘드네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거는 아니 뭐 사람 사는 세상이 항상 다 그랬지 하면서 넘길 수 있는데 무엇보다 마음을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소식입니다. 운동선수였던 한 젊은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친구한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힘들었고 유명 정치인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쪽 저쪽 정치 진영을 떠나서 뭐가 이렇게 허무한지 며칠째 출퇴근할 때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것 외에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이혼을 하면서 아이와 떨어져서 살게 되고 거기에 또 거액의 빚까지 생기면서 아 이제 그만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누나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를 악물고 살아갈 힘을 얻어서 지금은 빚도 갚아나가고 있고 또 여전히 같이 살지는 못해도 아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는데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는 게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 분이 힘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자 어떻게 목사님부터 이 지금 듣고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 끊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종교적인 잣대를 갖고 얘기를 하고 정죄하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 자살률을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마치 사형제도가 살인을 뭐 이렇게 줄이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오히려 이걸 하는 문화라고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예 예, 이게 좋은 문화도 전염되지만 네. 나쁜 문화도 전염되잖아요. 사실 한 20년 전, 30년만 해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살이 그렇게 지금처럼 막 그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자살 높을 정도로 아 진짜 오늘 네. 말씀하신 게 저도 그 통계를 그렇습니다. 보면 예, 예전에 예. 이렇게 높지 않았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로는 OECD 1위예요. 예, 1위 거의 1위죠. 예예 예. 그 우리 청소년 자살이 높잖아요. 또 네. 그건 아마 세계도 1위일 텐데 그때 사실 우리나라에 왕따란 단어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창 일본 그 어떤 그 학교에서 왕따 당해 죽고 이지메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특별하게 막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TV에서 또 방송에서 매체에서 계속해서 이지메 왕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왕따 문화가 우리 안에도 굉장히 또 활성화되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왕따 문화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이 왕따 문화라는 또는 이지메 문화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더 극명하게 문화화된 현상을 보였는데 저는 자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일단은 그 문제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우리 매체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방송에서 어떤 연예인이나 특별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자세하게 보도하고 또 그런 걸 알면서 그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현상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제가 좀 정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자살 문제는 마음의 그 근육의 문제라 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 예, 우리가 육체의 근육이 강하면 또는 육체의 몸이 강하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외부적 충격을 받아도 사실은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자살 같은 경우에도 물론 100%는 아닐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이
굉장히 깊어질 때 자살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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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이 마음의 근육 또는 회복 탄력성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길러내는 어떤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 들고요. 또 뭐 특별히 뭐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자기 가치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가치 자기 생명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자긍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스스로 그래 나 그래도 뭐 괜찮은 데가 꽤 많은 친구야 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꾸 스스로에게 말도 걸어주고 그렇죠. 신부님도 상담을 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그 사연 보내주신 우리 대원님은 그 먼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시네요. 에, 죽고 싶었다고. 네, 직접 자기 얘기를 했죠. 이혼한 다음에 빚이 많이 생겨가지고. 대원님과 친구의 그 위로로 힘을 얻어서 네. 생명력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네. 자기 마음의 근육을 거기서 키웠겠죠. 근데 저는 일단 그 많은 이분 말씀대로 많은 그 자살 위협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무슨 좋은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인데 일단 사람은 세 가지 생명 그 생명의 가치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세 가지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생물학적인 생명. 태어나면 죽고 이제 하는 자연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회적 생명. 그러니까 명사가 된다는 거는 사회적 생명이 그만큼 아주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미는 삶의 의미는 유명으로 명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 이름값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은 우리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그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사실은 명사로서 정말 오해를 받거나 혹은 뭐 자기가 잘못해서 명예가 떨어지면 사실은 그 다음에 자기가 반성하고 현자로 살면 돼요. 흑야에 묻혀서 현자로 자기를 닦으면서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가치를 두고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누가 봐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치를 갖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가지면 굳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있고 또 종교는 그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꼭 무슨 그 기복처럼 믿어서 뭐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면 생명도 새롭게 열린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어떤 그 정말 낭떠러지에 있는 분들을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사실 종교고 피난처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사찰에도 이렇게 정말 끝까지 내몰린 뭐 요즘 뭐 막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이런 분들이 정말 도망쳐도 오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이제 그 선택의 길을 가면서 전화하신 분도 있고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목숨을 끊으러 가면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받은 경험도 있고 뭐 종교인 우리 뭐 목사님이신 분이 마찬가지로 충분히 종교인이라면은 이러한 상황을 처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우리 두 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출가해서 사실은 가장 많이 이제 듣고 의아했던 게 부모의 인연을 끊고 출가를 했는데 와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뭐 본 사람 본 적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꼭 발언도 해야 되고 뭐 중생을 다 빌어야 되고 뭐 그러네. 아니 뭐 육도도 빌어 세계 평화도 빌어야 되고 뭐 아니 너무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발언을 해야 될 양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안 와닿는다 이걸 왜 이렇게 저도 그 가끔 절에서 그 아니 왜 이렇게 눈물 고닿지 않은데 이거를 왜 자꾸 이렇게 꼭 기도 끝나면 매일 하게 하느냐 하니까 제사 선생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과 내가 얼마만큼 많이 관계가 되어 있고 네. 우리가 그 세상에 수많은 인연에 대한 관계를 인지를 못하면 자비심이 안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우리 한 사람의 생명도
내라고 하는 존재 안에 셀 수 없는 사랑과 연관됐음을 끊임없이 이제 성직자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자비심이 나온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나온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인연이라는 게 우리가 뭐 온 하나의 관계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내가 무슨 뭐 어떤 정치인이든 내가 누군가의 뭐 사랑하는 대상이었든 우리 삶 속에는 셀 수 없는 인연과 관계가 인연 관계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의 관계가 끊어져도 또다시 내가 맺어져 있는 관계들은 많이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지만 난 내가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관계가 있고 또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누군가 또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자살이라고 하는 길을 막는 길은 사실은 이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종교인들도 그렇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느 한 관계가 끊겼다고 싶을 때 돌아봤을 때 안 끊긴 관계가 있어야죠. 그들을 잡고 있는 선이 있어야 돼. 그게 뭐 사회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종교는 누군가를 선택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든지 필요하면 그 모든 사람을 붙잡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한 것처럼 오죽하면은 경전에는 부모의 그 자애로움이 자식의 그 골수 뼈골에 새기게 하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런 말이십니까? 의무예요. 그게 부모의 10대 의무 중에 그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자식에게 아무리 극한 상황하고 진짜 뭐 살점이 뜯어져도 그 마지막 순간에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자애로움이 아... 있어야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든 친척이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더 많은 이런 관계를 맺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많이 맺어줘서 어느 한 관계가 끊쳐더라도 또 그 새로운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지와 시간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될수록 아마 이런 게 더 줄어들지 않느냐. 그리고 네. 결국은 저는 싫은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직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받은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더 도둑해내야 되고 생각해낼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우리 사회에게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님 말씀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은 사실 요새 그 코로나 이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가 언택이라는 단어잖아요. 네, 언택. 그래서 거리두기 이런 네.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전염을 방지하고 하는 얘기긴 한데 근데 이 자살이 좀 문화가 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남하고의 거리 맞아요. 그거거든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하나의 또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옛날 같았으면 그냥 아 뭐 미안해 못 만나는 건 미안 이렇게 되는데 요새는 그냥 아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못 만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나고 싶어도 여러 가지 핑계가 이제 언택이 돼 있고 그래서 이 그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는 문화는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도 더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왜냐하면 이 자살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혼자 외롭고 혼자밖에 없다는 그 절망감 때문에 많이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물론 언컨택이지만 제대로 만나는 문화는 더 이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웰택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웰택 잘 만나자. 한 번은 만나서 잘 만나고 한 번은 만나서 마음을 나눠도 제대로 나누고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유흥하고 이렇게 만났다면 이제는 좀 더 삶을 좀 나누고 좀 이런 어떤 그 컨택에 있어서의 어떤 질을 높이는 문화가 되지 않으면 웰택 중에 가장 좋은 웰택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시사특공대입니다. 아, 이분 대단하셔 정말. 아 대단하셔 이분은. 아 근데 그 신부님하고 목사님한테 제가 같이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아까 참 신기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 들 스님 얘기 들으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수많은 관계, 내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관계도 또 수많은 잘 모르는 사람하고 사실 이렇게 건너 건너 다 우리가 다 연결돼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존 던이라는 이 작가이자 또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분이 옛날에 아주 옛날 중세 직후에 나온 그 작품에 보면은 그 후에 이제 헤밍웨이라는 작가가 쓴 유명한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네. 많이 들어보죠. For Whom the Bell Tolls라는 그 작품인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존 던의 그 글의 일부예요. 뭐냐면 이렇게 길에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성당에 조종을 쳤잖아요. 네. 땡땡 조종 길을 걷다가 조종 소리가 들리면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게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조종 소리가 들리면 저 종이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지 묻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인간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일부이고 저 종소리는 너가 모르는 사이 너와 관계되어 있던 누군가가 너를 떠나가는 소리이니 곧 너의 죽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종이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지 묻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그 존도는 사실 아마 불교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알 리가 없었겠죠. 그 시대에는. 근데 이 가르침들이 상통하네요. 똑같은 얘기니까. 천주교 안에 다 있는 연대성에 그 관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 구원이 되면 다 구원되는 거고 구원 안 되면 다 구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죽음조차도 타인의 죽음도 다 우리의 일부가 죽어나가는 거로 이런 게 둘이 그렇죠. 있나요? 예. 예. 그렇게 느껴야 자신의 아픔이 또 남의 아픔이 더 공감이 되는 거 실제로.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문학적 표현이나 어떤 뭐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다 연결돼 있다. 세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연결체가 다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거는 꼭 뭐 불교만의 이론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도 다 네. 그렇게 생명 연결됐다는 가르침이 깊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귀한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다시 좀 회복돼야 될 가르침이 아닌가. 아까 예. 목사님 얘기 듣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고 스스로를 가두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상자보자 이 외로움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끊겨서 언택트 돼가지고 그럼요. 죽는 사람이 훨씬 남았거든요. 수십 배 더. 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또 실질적인 그런 고민이 또 생기네요. 9367 대원님께서 몸이 아프거나 하면 앓고 나면 그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다음에 이겨내듯이 한번 상처받아서 그 아픔을 이겨낸 사람은 마음에 항체가 생겨서 다른 힘든 일이 또 와도 잠시 내려놓고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독한 게 아니라 이겨내서 마음에 항체가 생긴 겁니다. 이거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뭐 회복 탄력성 뭐 회복 탄력성 마음의 근육 회복을 그러니까 다치고 누나 때문에, 넘어져봐야 또 누나나 친구 때문에 되잖아요. 그게. 다치고 넘어져봐야 또 이런 힘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오늘 좀 진지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기도 했는데 그 번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번호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종교들 뭐 기독교든 뭐 불교든 천주교든 어디든 찾아보면 근처에 한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성당이든 교회든 산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로우신 분들은 그냥 찾아가면 꼭 이 세 분이 아니더라도 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아니면 뭐 그냥 조그만큼 자리라도 내주실 거예요. 앉아있으라고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예방하는 전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서 찾으면 바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쳐봤어요. 포털 사이트에 자살이라고 쳐봤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1393, 청소년 같은 경우 1388, 이거 청소년 상담 전화고요. 생명의 전화는 1588에 9191, 구한다는 뜻이겠죠. 9191.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나오니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종교 구원을. 그 전국의 모든 지자체 안에는 자살 예방 센터가 다 있어요. 네.